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정직한 한 선비가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선비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상한 돌적이 한 가족을 살린 개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샛별 머슴.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벼슬 없는 선비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옛날 법이라는 게 대먹지 못해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은 못한다지. 이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했지요. 이 사람이 어린 아들 셋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삼형제가 몇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되었지요.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더러 채근을 했지요.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논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지어 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아, 그까지 벼 이상 몇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소?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개 잘라오시오. 선비가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낫을 들고 나갔지요. 남의 논에 가서 벼 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겼지요. 뒤가 캥겨서 하늘을 떡 올려다 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꼬지는 것 같더란 말이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샛별 보기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섰지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래,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요. 아,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소. 날이 밝으면 내 산에 가서 칡뿔이라도 캐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삶아먹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뿌린들 남아나겠어요.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문간에 턱 찾아왔지요. 찾아와서는 저는 갈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니 거둬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지을 논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나 가보게 했더니 이대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둬놔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지요. 듣던 중 반가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맞아들이기는 했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이 할 일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 주인이 되레 미안해서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니까 가을거지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삯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하거든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하면서 가을거지 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지요. 그 이튿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어요. 명색이 선비가 남의 품팔이를 한다고 동네 양반들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지요.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굶지 않고 넘겼어요.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하기에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궜어요.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억적같이 일을 했지요.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가면서도 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고 한번 일맛을 들인 선비도 죽자 사자 일을 했지요.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두어들여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머슴이 하직 인사를 했지요. 이제는 이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선비가 고맙고 섭섭해서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지고 가게 하니까 저는 세경 따위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선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머슴이 샛별 머슴이지요.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뜬 샛별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지요. 선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돌적이. 옛날에 소금 장수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소금 장사를 해서 나이 마흔이 넘도록 소금 집만 지고 다녔지요. 그러니 소금 장사에는 아주 이골이 났어요. 소금을 기름종이로 덮어가지고 다니는데 이 기름종이가 소금에 절대로 절어서 물기를 머금으면 눅눅해지거든요. 날씨가 궂을만 하면 기름종이가 먼저 눅눅해지니까 이 사람이 비가 올 걸 미리 알았어요.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기름종이가 눅눅해지면 두고 봐라 비가 곧 온다 하고 소금 장수가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신통하게도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씀이에요. 소금 장수야 기름종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그러지만 딴 사람들은 내막을 잘 모르니 그저 신통하기만 했지요. 그래서 모두들 이 소금 장수를 기막힌 도인으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금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 어떤 고을에 변이 생겼어요. 무슨 변인고 하니 그 고을에 원이 부임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었지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신관 사또가 하룻밤 자고 나면 싸늘한 시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벌써 다섯 사람이나 죽었어요. 이러니 어느 누가 그 고을에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요. 이런 판국에 신통한 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어찌어찌해서 대거래까지 퍼지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임금이 어쩌겠어요? 당장 불러 올리라지요. 그래서 이 소금 장수가 임금한테 불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소금 장수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자기는 그저 기름종이 하나만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임금한테까지 불려가는 신세가 됐으니 앞일이 걱정이었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라에 뽑혀가는 도인이라고 해서 좌우의 역졸들이 떡 벌어지게 옹의를 하고 가니 도망을 칠 수가 있나요? 소문이 날 대로 난판국에 이제 와서 난 아니오 할 수가 있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는데 가다가 일행이 주막에 들게 되었어요.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밤이 이슥해서 방에 누워 있는데 주막 주인이 문 밖에서 불렀지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 옆편 내가 원일 모를 병으로 몸져 누워 있는데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병이 워낙 깊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니 높으신 도술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40평생 소금집만 지고 다닌 주제에 죽을 목숨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인 행세나 해보자 하고 생각하고는 주인더러 잘 알았으니 물러가 있으시오 했지요. 그래 놓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어정거렸지요. 마당에 나와 어정거리다 보니 마당 구석에 오래된 새 돌적이가 하나 자빠져 누워 있거든요. 누가 쓰다가 버린 모양이에요. 하도 답답해서 돌적이야 돌적이야 일을 어쩌면 좋으냐 했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 돌적이가 말을 했어요.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싶어서 돌적이한테 말을 걸었지요. 주막 안악내가 알아놓아서 다 죽어가는데 나더러 고쳐달라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적이가 하는 말이 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막을 지을 때 집터 밑에 해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어서 그 해골 귀신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니 방구들을 파내고 해골을 드러내어 딴 데 묻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소금장수가 그 길로 주막에 가서 주인더러 방구들을 파보라고 일렀지요. 방구들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해골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더니 그 집 안악내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이렇게 되니 이 소금장수 이름이 더 나서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죽을 목숨을 살려놨으니 세상에 이런 도인이 어디 있나 그랬지요. 도인 중에 도인이라고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말랐어요. 소금장수는 돌적이를 아예 비단보에 사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는 골골마다 도인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면 소금장수는 돌적이한테 물어보고 척척 가르쳐 주었지요. 그게 다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니 다들 혀를 내두르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대궐까지 갔어요. 임금이 소금장수를 조용히 불러다가 아무데 고울에 기이한 일이 있어 너를 불렀다. 그 고울에 원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어 나오기가 다섯 차례이니 이게 어인 일이냐 하고 물었지요. 소금장수는 돌적이가 있으니 마음 푹 놓고 아 그것은 저를 그 고울원으로 내려보내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했지요. 임금이 당장 소금장수에게 벼슬을 주어서 그 고울원으로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원이 되어 고울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재주가 없으니 또 돌적이한테 물었어요. 돌적이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동원 뒤에 수백 년 묵은 고목이 있는데 그 나무 구멍 속에 백여우 세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백여우들이 조화를 부려서 원을 죽게 만드니 그놈들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없앤단 말이냐? 장작 300짐을 마련하여 고목 밑에 쌓아두고 새끼줄 3,000발을 꼬아 장작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용한 사냥꾼 30을 뽑아 고목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에 불을 지르십시오. 여우들이 놀라 뛰어나오거든 사냥꾼더러 화를 쏘게 하십시오. 한 마리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금장수가 그대로 했지요. 장작 300짐을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3,000발로 묶었어요. 활 잘 쏘는 사냥꾼 30을 뽑아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 더미에 불을 질렀지요. 불길이 솟아오르니 여우 세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사냥꾼들이 활을 쏘아 두 마리는 마치고 한 마리는 놓쳤어요. 어찌됐든 백여우가 없어지니까 그 고을도 조용하게 되었어요. 소금장수는 그 고을 원이 되어 정사를 잘 보고 살았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고 하니 이번에는 이웃나라 임금이 불렀지요. 우리나라고 이웃나라고 가네. 임금이 부른다는데 안 갈 수 있나요? 가면서 돌적이한테 물었어요. 이웃나라 임금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른다더냐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적이가 하는 말이 그때 백여우 세 마리를 다 못 죽이고 한 마리를 놓친 것이 화근입니다. 그 여우가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예쁜 여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나라 임금의 첩이 되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 병에는 우리나라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고 임금을 깨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당신 간을 빼먹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가기만 하면 죽을 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돌적이한테 또 물어봤지요.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백두산 아래 아무 마을에 가면 삼족구라는 다리 셋 달린 개가 있을 테니 그 개를 사다가 도포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가십시오. 제 아무리 사악한 백여우라도 삼족구한테는 못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지요. 백두산 아래에 가니까 몸집은 조그마한데 털 색깔이 빨갛고 다리가 셋 달린 개가 있었어요. 그 개를 큰 돈을 주고 사서 도포 소매 속에다 넣어 가지고 갔지요. 이제 이웃나라 대궐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후원 별당에 가서 첩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후원 별당으로 갔지요. 열두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에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데 진맥을 하는 척하고 소매 속에서 삼족구를 풀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삼족구가 멍하고 한번 짖더니 훌쩍 뛰어서 누워있는 여자의 목을 단번에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캥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백여우가 돼서 꼬리를 두 발이나 뻗고 죽어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죽을 목숨이 살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생각하니 이제까지 도인 노릇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모두 돌적이 덕분이라 비단보에 산 돌적이를 어루만지며 어떻게 하면 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했더니 돌적이가 갑자기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본래 의주 사는 뱃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장사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는데 제 혼이 저승에 들지 못하고 배에 달린 돌적이에 붙어 떠돌아다니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 식구들이 아직 의주에 살고 있으니 부디 저를 거기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소금장수가 그 말을 듣고
의주에 있는 옛집을 찾아갔지요. 가보니 식구들은 장사하러 나간 가장의 생사를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돌적이를 내놓고 그동안 사정 이야기를 하니 식구들이 모두 돌적이를 얼싸안고 슬피 울었어요. 돌적이도 슬피 우다가 이제 나는 식구들을 만나 여한이 없으니 부디 조상 무덤 밑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혼도 편안히 저승에 들 것입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돌적이를 후이 장사 지냈지요. 그리고 소금장수는 도인 노릇을 그만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캐먹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 가족을 살린 개. 옛날 옛날 한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가마를 타고 온 탓에 신부는 속이 메스껍고 거북해졌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신부는 가마꾼들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잠깐 쉬었다 가시죠. 가마꾼들은 가마를 나무 그늘 아래에 내려놓았어요. 신부는 흔들거리던 가마 안에만 있다가 바깥 바람을 쐬자 기분이 상쾌해졌지요. 한동안 가마주위를 걷던 신부의 눈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개가 보였어요. 신부가 그 개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헐떡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 가여워라. 아무래도 개를 가마에 태워 시댁으로 가야겠어. 하고는 신부는 개를 가마에 싣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개는 낯선 곳으로 시집 온 신부에게 유일한 말동무가 되었답니다. 신부는 끼니 때마다 음식을 챙겨주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에는 개한테 이런저런 말을 했지요. 휴, 아버지의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동생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개는 신부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얼마 후 개가 새끼를 낳자 신부는 자기가 애를 낳은 것처럼 기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부가 솥뚜껑을 열고 밥을 푸려고 할 때였지요. 갑자기 개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며 솥뚜껑 위를 이리 타넘고 저리 타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신부가 주걱을 휘두르며 개를 쫓으려 했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개는 신부가 솥뚜껑을 열기만 하면 풀쩍풀쩍 솥 위를 넘어 다녔지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내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내 이놈의 개를 죽여야겠다 하고 버럭 화를 내었어요. 그날 밤 이 집에 한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그네에게는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묘한 신통력이 있었답니다. 저녁을 먹고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온 나그네의 귀에 개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왜 엄마? 강아지들이 어미 개를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어요. 이대 큰 만화님께서 내일이면 나를 죽인다는구나. 어미 개의 말에 강아지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을 하셨나요? 어미 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 부엌 대들보 위에는 천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단다. 이 지네가 솥뚜껑을 열 때마다 독을 밥 위로 떨어뜨려 이 집 식구들을 죽이려고 한단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이리저리 솥 위를 타넘으며 독을 막아낸 거란다. 엄마 등이 이렇게 한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란다. 그런데도 이 집 식구들은 내가 은혜도 모르는 개인 줄 아는구나. 나그네는 얼른 주인에게 개가 한 말을 들려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식구들이 부엌 대들보를 뜯어내자 천년 묵은 지네가 있었어요. 주인은 지네를 잡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였지요. 이렇게 충직한 개를 죽이려고 했으니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구나 하며 식구들은 개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 뒤부터 식구들은 개가 늙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한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었답니다. 칠산 앞바다의 전설. 칠산 앞바다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바닷가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부인은 싹 바느질을 하며 가난했지만 오순도순 살았지요. 마을 앞에는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 위로 크고 작은 일곱 개의 섬들이 옹기종기 다정하게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섬들을 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칠산을 품고 있는 바다라고 하여 칠산 앞바다라고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제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나 남편의 병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하루는 부인이 마을에서 유명하다는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제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인은 점쟁이 할머니의 옷소매를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꼭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하고 점쟁이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뭔지 어서 말씀해 주세요. 휴,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말이야. 서방님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하고 부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칠산 앞바다 가장 작은 섬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네. 그런데 그 섬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으니.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예전부터 그곳에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부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부들도 아무리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그 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남편에게 산의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하고는 배를 저어 칠산 앞바다로 나아갔지요. 가장 작은 섬에 도착한 부인의 눈에 약초가 띄었어요. 부인이 막 약초를 캐려고 할 때였지요. 수많은 뱀떼들이 혀를 날름대며 부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으악!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부인은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부인의 몸이 뱀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서방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며칠 후 뱀 한 마리가 입에 약초를 물고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올라와 병에 걸린 어부의 집으로 스르르 들어갔지요. 뱀으로 변한 부인이 약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한동안 뱀은 집에서 꼼짝 않고 있었어요. 이를 궁금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점쟁이 할머니를 데려왔지요. 점쟁이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아이고, 부인이 뱀이 되어 약초를 가져왔는데도 남편이 먼저 죽었구먼.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뱀으로 변한 부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뱀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꾸벅이고는 바다로 나아갔지요. 마을 사람들도 바다를 건너는 뱀에게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어요. 뱀이 작은 섬에 닿을 때였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섬 모양이 이상해졌어. 정말 신기하네. 꼭 사람 모습을 닮았어. 하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남편을 잃은 각시 모습이야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고 보니 정말 각시 모습을 하고 있네. 그 후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섬은 각시 모양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칠산 앞바다의 가장 작은 섬을 각시 섬이라고 불렀답니다. 공주의 시험. 폴란드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황금섬에 마음씨 곱고 예쁜 마이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이카 공주가 12살 때 공주의 아버지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엔 공주의 어머니인 왕비가 죽었습니다. 마이카 공주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를 잇게 되었어요. 신하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공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잃을 분은 공주님밖에 없는데 공주님의 나이가 어려서 큰일이오.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에는 좀... 그러면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분을 모십시다. 섭정을 세우잔 말씀입니까? 그렇소. 공주님이 어른이 되실 때까지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요. 그럼 섭정을 누구로 세우지요? 함께 의논해 봅시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섭정으로 하는 게 좋겠소.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의 후보를 정했어요. 모두 다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는 어질고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에 큰 변이 일어났어요. 마이카 공주의 삼촌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궁궐은 금세 점령이 되었어요. 나라 전체가 마이카 공주 삼촌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삼촌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마이카 공주의 섭정이다. 공주가 아직 나이가 어려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 그를 대신하여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만 20세 성년이 되면 공주를 임금의 자리에 앉히겠다. 삼촌은 7년 뒤에 공주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삼촌입니다. 나라를 떡 주무르듯 하는 그가 막강한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날 것 같지 않았어요. 삼촌의 신복 부하인 유스트조차도 자기 상전이 늙어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두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어느 날 유스트를 불렀습니다. 유스트, 너를 마이카 공주의 시종으로 임명한다. 공주를 잘 감시하도록 해라. 그리고 공주에게는 하루에
밥 한 끼만 준다. 유스트는 공주의 방 맞은편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공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지요. 밤낮 없이 공주를 감시했습니다. 또한 상전의 지시대로 공주에게 하루 한 끼밖에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도 먹지 않을 형편없는 음식이었어요. 그 양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마이카 공주는 몸이 바싹 야위어갔어요. 눈이 푹 꺼지고 광대뼈만 두드러졌습니다. 공주는 늘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유스트에게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상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은 유스트는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졌지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마이카 공주는 잠든 유스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스트가 잠결에 몸을 긁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개미들이 유스트의 몸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이카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개미가 몸을 물어뜯나 봐. 개미에게 시달려서야 어디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겠어? 마이카는 이렇게 생각하고 유스트를 위해 개미들을 쫓아주었어요. 개미들이 모두 유스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스트는 비로소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히 낮잠을 즐길 수 있었지요. 유스트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이 깼습니다. 마이카가 상냥한 얼굴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유스트는 잠자는 동안 개미에게 시달리지 않은 까닭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공주님이 나를 위해 개미들을 쫓아주셨구나. 고마우셔라. 공주님을 못 살게 구는 짐승만도 못한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다니. 유스트는 공주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하모니카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요정에게서 받은 귀한 보물이었어요. 유스트는 공주에게 하모니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이 하모니카는 보통 하모니카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불면 마법을 부린답니다. 저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공주님에게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이카는 하모니카를 건네받았어요. 하모니카를 손에 쥐고 천천히 불어보았지요. 하모니카 소리가 궁궐밖 숲에까지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숲에 사는 온갖 동물들이 마이카 주위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새며 다람쥐, 토끼, 사슴, 곰, 늑대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마이카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은 맑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마이카를 바라보았어요. 마이카는 그들과 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모니카를 불지 않아도 마이카 목소리만 들리면 그들은 단숨에 달려왔지요. 세월은 손살같이 흘렀습니다. 마이카는 어느새 꽃다운 20세 처녀가 되었어요. 애초에 삼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섭정으로 세우려 했던 신하들이 삼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삼촌에게 약속대로 마이카 공주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촌은 가당치 않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본 그가 임금의 자리를 조카에게 넘겨줄 리가 없었지요. 그는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오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나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줄 아시오? 어림없는 수작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임금이 될 사람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소. 그것은 바로 인내, 용기, 사랑이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임금이 될 수 없었소. 마이카 공주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려면 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이오. 삼촌의 말은 옳았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 시험을 무시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임금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법은 헌법에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삼촌의 제의대로 공주가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의 시험날이 돌아왔어요. 마이카 공주는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궁궐의 큰 방에서 삼촌과 마주 앉았어요.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낼 테니 잘 듣거라. 인내를 시험하는 문제다. 신하들과 마이카 공주는 숨을 죽이고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촌은 시종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시종들이 커다란 통 하나를 날라왔습니다. 그들은 통에 담긴 것을 바닥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모래와 양귀비 씨앗들이 한데 섞여 있다. 이것을 따로따로 갈라놓아라. 한 시간 내 끝마쳐야 한다. 말을 마친 삼촌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신하들은 놀란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주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기 싫어 삼촌이 일부러 이런 문제를 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에는 마이카 공주 혼자 남았어요. 공주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울음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것은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는 열려있는 창을 통해 방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슬프게 우세요? 까마귀가 묻자 공주가 대답했어요. 모래와 양귀비 씨앗들을 따로따로 갈라놓아야 해. 한 시간 안에 끝마쳐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공주의 설명을 듣고 까마귀는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까마귀는 숲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친애하는 새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마이카 공주님이 공경에 빠져 있어요. 공주님을 구해주러 갑시다. 숲에 사는 모든 새들이 까마귀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까마귀를 뒤쫓아 궁궐의 큰 방으로 날아들어왔어요. 새들은 모래더미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마다 바쁘게 뾰족한 부리를 모래더미에 쳐박고 양귀비 씨앗들을 골라냈습니다. 까마귀가 발을 동동 굴렀지요. 빨리빨리 끝내요. 그러나 워낙 많은 새들이 몰려와 일은 한 시간도 못 되어 끝났습니다. 새들아, 정말 고맙다. 이 정도 가지고 말려. 그만 가볼게요. 까마귀가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새들은 모두 숲으로 돌아갔지요. 잠시 뒤 삼촌이 신하들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촌은 바닥을 내려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모래와 양귀비 씨앗들이 따로따로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불순물 하나 없었습니다. 삼촌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삼촌은 처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직도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는데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운 좋게 풀었다마는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을 거다. 삼촌은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시험하는 문제다. 얘들아, 어서 상자를 가져오너라. 시종들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방으로 가져왔지요. 뚜껑을 열어라. 시종 하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 뒤엉켜 있던 뱀들이 스르르 기어 나왔어요. 방바닥은 뱀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뱀들은 보통 뱀이 아니다. 전부 다 독사들이다. 한 시간 동안 뱀들과 함께 있어 보아라. 삼촌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에서 나갔어요.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마이카 공주는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어찌나 뱀이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뱀들이 대가리를 꼿꼿이 세우고 혀를 날름거렸어요. 여차하면 공주에게 일제히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마이카 공주는 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뱀들은 우줄우줄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며 자기들이 실려왔던 상자 속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이제 방바닥에는 뱀 한 마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이카 공주는 상자의 뚜껑을 닫았어요. 한 시간 뒤 방으로 돌아온 삼촌과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뱀에 물려 뼈밖에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버젓이 살아있으니 놀라서 뒤로 넘어질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뱀들을 상자 속에 몰아넣었으니 그 용기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삼촌은 벌레 씹은 듯한 얼굴로 내뱉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마지막 시험이 있다. 이번에는 사랑을 시험하는 문제이다. 이 자리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을 보여주어라. 말을 마친 삼촌은 공주를 노려보았어요. 공주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삼촌을 쳐다보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삼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나는 삼촌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시로 임금의 자리를 삼촌에게 넘겨드리겠어요. 삼촌은 오늘부터 이 나라의 임금이에요. 삼촌은 공주의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힘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만 심장 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황금섬에서 마이카 공주는 결국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떡 소동. 깊은 산속에 스님과 나이 어린 상노가 저를 지키며 살았어요. 상노란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아이를 말하지요. 스님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남이 주면 받을 줄만 알았지 나누어 주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어느 날 스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마침 누군가가 노란 콩가루를 묻힌 먹음직스러운 인절미를 한 목판 가져왔지요. 스님은 떡을 좋아해서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워낙 바쁜 일이 있어서 떡을 다락에 두고 절을 나섰어요. 스님이 나가자 상노는 다락에서 인절미를 꺼내어 맛있게 먹었지요. 인절미를 다 먹고 나서는 부처님의 입에 콩고물을 발라놓았어요. 저녁때가 다 되어 돌아온 스님은 오자마자 인절미를 먹으려고 얼른 다락문을 열었어요. 아, 그런데 다락에는 인절미도 떡 목판도 없었지요. 이놈의 자식! 스님은 상노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불렀어요. 어디 있느냐? 스님, 무슨 일이죠? 다락에 둔 인절미를 이놈이 먹었지?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인절미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아마도 부처님께서 잡수신 모양이지요. 상노가 태연하게 말하자 스님은 화가 나서 물었어요. 뭐라고? 아까 법당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살펴보니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오시대요. 그 뒤에 법당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상노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놈아, 거짓말 마라. 니놈이 먹었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정 그러시다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여쭤보시지요. 상노가 당당히 말하자 스님은 상노를 데리고 부처님 앞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부처님 입에 콩가루가 묻어 있었지요. 스님은 화가 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마을에서 시루떡을 한 목판 가져왔어요. 스님은 지난번에 골탕 먹은 일이 생각나서 이번에는 볼일을 보러 나가려다 멈추고 시루떡을 목판째 갖다 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배가 불러서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다락에 감춰놓았지요. 그리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주문을 외웠어요. 너가 내 눈에만 떡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개구리로 보여라. 스님은 안심하고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상노는 이 같은 스님의 모습을 몰래 숨어서 잘 살펴보았지요. 상노는 스님이 나가자마자 시루떡을 맛있게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개구리들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 놓았지요. 밖에서 돌아온 스님은 시루떡을 먹으려고 다락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개구리들이 튀어나왔어요. 개굴!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나라니까! 개구리는 펄쩍펄쩍 뛰며 밖으로 나갔지요. 시루떡아, 나라니까! 스님은 밖으로 나가는 개구리에게 소리쳤어요. 상노는 숨어서 스님을 지켜보고 빙그레 웃었답니다. 마을 겨루기에서 이긴 미련둥이.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고 어머니 혼자 남의 집 싹 바느질도 하고 빨래를 해주며 먹고 살았지요. 큰아들은 하는 짓이 미련해서 이름이 미련둥이였고 작은 아들은 똑똑해서 야금둥이라고 했지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두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형제는 부잣집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 문 밖에서 글동량을 했어요. 서당 선생은 가끔씩 형제를 들먹이며 부잣집 아이들을 혼냈지요. 아니, 너희들은 어째 저 어깨 너머로 주워 듣고 배우는 애들만도 못하냐. 이렇게 매번 혼나다 보니 서당에서 공부하는 부잣집 아이들은 미련둥이 야금둥이 형제를 싫어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공부하다가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지요. 부잣집 아이들은 혹시나 형제가 과거를 보러 가는 데에도 쫓아간다고 할까봐 자기들끼리 먼저 몰래 떠났지요. 야금둥이는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를 보러 떠났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바로 그들을 쫓아갔어요. 부잣집 아이들은 서울로 가던 도중 한 부자가 붙인 방을 보게 되었어요. 나와 마을 겨루기 세 번을 해서 이기면 사위로 삼고 지면 3년 동안 마부로 삼겠음. 부잣집 아이들은 부자와 마을 겨루기를 하였으나 모두 부자에게 져서 말을 끌게 되었어요. 다음날 뒤에 따라가던 야금둥이도 그 방을 보고 부자와 말 겨루기를 해보기로 하였지요.
야금둥이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 부자가 콩 한 개와 술을 내주었어요. 야금둥이는 술 한 잔에 콩 한 개를 다 먹어버렸고 부자는 야금둥이가 다 먹자마자 수수께끼를 냈지요. 3년 묵은 말 가죽이 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야금둥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부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지요. 뒷마당에 있는 돌부처가 5월이 되면 귀젓이 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야금둥이는 이번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부자가 세 번째 수수께끼를 냈지요.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오리 풀려 못 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겠느냐? 야금둥이는 마지막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여 부잣집 아이들과 함께 말을 끌게 되었어요. 미련둥이는 부잣집 아이들과 동생 야금둥이가 과거를 보러 떠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미련둥이는 어머니에게 자기도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하였지요. 야가 빠진 네 동생도 서울에 가더니 양반집 말을 끌고 있다더라. 부잣집 똑똑한 아이들도 기껏 마부가 되어 있다던데 네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미련둥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미련둥이가 그래도 가야겠다며 고집을 부리자 품파리에서 모은 돈을 주면서 가려면 가라고 보내주었지요.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난 미련둥이도 부자가 붙인 방을 보고 말 겨루기를 하러 들어갔지요. 미련둥이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 부자가 콩 한 개와 술을 내주었어요. 미련둥이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콩을 세 쪽으로 나눠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콩 한 쪽씩을 안주로 집어먹었어요. 미련둥이가 콩을 다 먹자 부자가 수수께끼를 냈지요. 3년 묵은 말 가죽이 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느 동네 가면 빈 오막살이가 있는데 그 옆에 풀싹이 돋아 있으니 그것을 베어 여물과 섞어 먹이시면 됩니다. 이 염동설 안에 풀싹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럼 3년 묵은 말 가죽이 말도 합니까?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렇게 해서 미련둥이가 이겼어요. 부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지요. 뒷마당에 있는 돌부처가 5월에 귀젓이 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5월에 저 깊은 산속 어느 계곡에 가면 고드름이 잔뜩 얼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것을 끊어다가 돌부처의 귀에 찔렀다 빼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5월에 고드름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럼 귀젓이 나는 돌부처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수께끼도 미련둥이가 이겼어요. 부자가 세 번째 수수께끼를 냈지요. 우리 집에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있는데 오리 풀려 못 쓰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쓸 수 있겠느냐? 강변에서 좋은 모래를 골라다가 새끼를 꼰 후 쇠로 만든 방석에 감으면 됩니다. 어떻게 모래로 새끼를 꼴 수 있단 말이냐? 그럼 오리 풀리는 쇠로 만든 방석도 있습니까? 말문이 막힌 부자는 말겨루기에서 졌음을 인정하고 미련둥이를 사위로 삼기로 했지요. 미련둥이가 홀레치를 준비를 하다가 동생 야금둥이가 말을 몰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장인어른, 저 산 쪽으로 노루가 제 동생을 업고 도망을 가요. 노루가 업고 가는 걸 어쩌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럼 제가 제 동생 업고 가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미련둥이는 동생을 업어 집에 데려다 놓았지요. 그리고 부자의 딸과 혼인한 미련둥이는 식구들과 함께 잘 살았답니다.